외국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극전단 데이너 김입니다. 2018년 4월입니다. 종북 주사파, 촛불 쿠데타 정권의 만행으로 6명이 애국전사가 산화한 30항쟁 1주년입니다. 시대의 지성이며 살아있는 애국의 전당 고려대학교 애국지성들도 30항쟁 1주년을 추념하면은 황당한 이 시대 종북 주사파 정권을 질타하고 부국의 애국전사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시국선언문 대자보가 나붙었습니다. 다음은 30항쟁 1주년에 즈음한 고려대학교 트루스 포럼의 시국선언문입니다. 우리는 무슨 집단 침해라도 걸렸나? 모든 핵시설을 동결하겠다. 핵물질,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을 중단하겠다. 핵무기를 파기하고 NPT 체제에 복귀하겠다.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겠다. 비핵화는 아버지의 유훈이다. 우리는 남한을 향해 군사력과 핵무기를 쓰지 않겠다. 혹시 위 내용들이 이번 문재인 정부의 대북 특사들이 가져온 북한의 약속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휴지조각이 되어버린 지금까지의 북한 비핵화 합의들입니다. 1991년 비핵화 공동선언, 1993년 미국 공동성명, 1994년 미국 기본합의문, 2005년 6자회담 공동성명, 2007년 6자합의, 2012년 2.29합의. 북한 정권과 지금까지 무수한 대화와 협상을 통해 우리는 매번 거짓말을 약속으로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막대한 현금과 시간과 비용을 북한 정권에 바쳤습니다. 호구도 이런 호구가 없었습니다. 그 사이 북한은 무려 6차례의 핵실험을 했고 핵폭탄을 실은 미사일은 이제 한국은 물론 미국 본토까지 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과 지난 25년 동안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와 여당과 언론 그리고 국민 여러분은 모두 기억상실증에 걸렸습니까? 인지부조화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머릿속에 지우개라도 들었습니까? 그렇게 당하고도 모르겠습니까? 걔도 자신이 똥 오줌 싼 곳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또 휴지만도 못한 종이 쪼가리 들고 왔다고 좋아합니까? 우리 민족이 서로 대화하면 좋은 거 아니냐고요? 자꾸 만나야 서로 이해하고 가까워질 것 아니냐고요? 통일은 해야 할 것 아니냐고요? 전쟁은 막아야 될 것 아니냐고요? 점점점. 무슨 연애합니까? 스톡홀름 신드롬이라도 걸렸습니까? 그게 5천만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할 소리입니까? 분명히 아십시오. 북한 정권의 체제를 보장하는 그 따위 우리 민족끼리 연방제 통일은 전쟁을 해서라도 막아야 합니다. 절대 우리는 자유를 포기하고 김정은 사교 전체주의 아래서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북한 정권은 우리 민족 2,500만 명이 동포를 인질로 잡고 있는 반간 살인 집단입니다.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을 핵의 인질로 잡고 미국과 협상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제발 좀 정신 차립시다. 북한은 우리 자유민주 대한민국이 희생을 무릅쓰고서라도 반드시 해방시켜야만 할 우리의 국민이자 영토입니다. 2018년 4월 8일 KU 트루스 포럼 고려대 트루스 포럼 태극전단 데이너 김 대독